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과 함께 나란히 서문을 썼는데, 동양적 건강관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다. 병은 육체가 조화를 상실하고 기가 적절하게 순환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고전은 전한다. 이하 생략. 그 다음에 이미 깊어진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목이 마른 다음 우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예방해라, 이게 미리미리 예방. 우리는 병 앓고 나서 첫째 상의는, 최상의 의사는, 의사의 자를 좀 약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의는 치미병하고 상의는 미연의 병을 방지한다 이거요. 미연에. 예? 벌써 아랫배가 살살살살 아프면 생맥주 좀 그만 먹어요 좀. 근데도 남자가 한 번에 3000cc를 원샷으로 먹어야 혹시 여성들한테 잘 보이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설산하고 양기 떨어진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습니다. 아랫배가 쌀쌀 아프거든 천하 없는 대학 교수가 천안 의학장을 와서 아침에 공복에 냉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는 물을 섞어 먹어야지.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 먹는 것을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의라고 한다면은 중의는 이제 병이 막 왔을 때 치료하려고 그래. 예? 우리가 그렇죠. 아유, 감기가 오고 뭐 이렇게 오솔오솔할 때좀 여기다가 이 쇼르를 두르죠. 여기 좌우에는 소위 우리가 풍문열이라서 바람이 들락거리는데 오싹할 때가 좀 오솔벗어서 걸쳐놓지. 오고 나서 고추장에서 소주를 먹는다. 이건 좀 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의는 치욕병한다. 하의는 최고 합발의 의사는 뭐냐? 치이병한다. 이미 망가졌을 때 치료한대요. 이 한문이 어렵습니다. 요건 자기 할때 기자, 요걸 올려붙이면 뱀사자, 요거를 반쯤 하면 이미 이자거든요. 이미 망가진 병을 치료한다 이겁니다. 예방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주의 공부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양, 정, 동, 느리고 빠른 거, 늘어지고 급한 거, 차고 더운 거,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돌발 퀴즈. 인도에도 고려장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돌발 퀴즈를 내립니다. 그 옆나라 강대국에서 갑자기 쳐들어오겠다는 통고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첫 번째 문제 잘 들어봐요. 똑같이 생긴 뱀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뱀이 두 마리가 있어요. 아, 참, 그림 못 그린다. 만화라도 좀 그리러 배우러 댕겨야 되겠어요, 이거요. 똑같이 생긴 뱀이 있다. 어떤 것이 암놈이고 어떤 것이 순놈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붙여나 본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 봐도 아무래도 순놈은 암놈보다 더 움직일까요? 아니면 덜 움직일까요? 그냥 놔둬 봐도 합니다. 남성들은 성호르몬, 남성들은 정자를 한번 빠바방 쏘는데 1억 5천 개 내지 2억 개를 쏴요. 그것도 낭비적으로 요렇게 콩나물 자갈이 새낀 게 1억 개, 2억 개, 3억 개를 빵빵 쏩니다. 낭비가 심해. 그러고 막 열심히 가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내숭 떨고 딱한 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공원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유혹하는 걸 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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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면 내가 끌려줄게, 끌려줄게. 얘기하면 여자는 정말 책임질 거야. 다 책임지고 나가, 책임지고 나가. 한 번만 강릉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남성들은 분주합니다. 같은 음악이 나와도 바바바바바 흔드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음량이 다릅니다. 자, 흔드는 사람한테 인삼을 써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음량을 써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인삼을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나무가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뿌리 있는 부분과 줄기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에다 담근다. 네. 아우, 선생님. 어우, 음양에 음은 무겁고 양은 가볍다. 도통하신 분입니다. 돈 있으면 빵 사다 주세요.
한국에 있는 영화관 만들어 갔었어요. 물에다 담궈보면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거는 음이고 가벼운 거는 양이죠. 여러분들 본심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늘어지지도 급하지도 차지도 덥지도 여성도 남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거? 그게 아닙니다. 음양 이전에 우리 한 생각 이전에 그 곳으로 돌아간 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을 사람의 감정을 잘 조화시키는 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 다 같이 기독교인들은 한번 기도를 하고 천주교인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인은 또 우리 참선 잘하던 사람은 참선을 하고 일반 종교인들은 주문을 외우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신 칠정지 붙지 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뜨거워 하는 점을 가만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음악과 함께 다 같이 고아구백골을 한번 일직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60억 시청자 고아구백골 일직선으로 좌우로 살짝 흔들어주세요. 앞으로 좀 흔들어주세요. 고아구백골 일직선 눈을 지그시 감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